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 여호와의 증인 왕국이 세상 나라들을 없애버립니다. 백성연의 이단 얄차기. 목사님 오늘은 여호와의 증인을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어떤 집단이죠? 이게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또 지목된 집단이죠? 여호와의 증인은 세계 4대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거의 세계적으로 없는 데가 없죠. 이 여호와의 증인이 미국인 찰스 테이지 러셀이라는 분에 의해서 설립이 됐어요. 1852년생인데요. 1879년도에 공식적인 여호와의 증인 운동이 시작을 했고, 근데 이 교주가 이혼 소송을 벌이던 중에 이제 여성 신도하고 성추문이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1916년도에 포교 활동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급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1912년부터 들어왔대요. 그래서 전국에 그런 왕국회관, 우리로 따지면 교회죠. 교회가 한 200여 개가 있고 신도 수가 10만 명이나 된답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이 그 병역을 회피하는 이유가 세속 정부는 오히려 이제 타도의 대상, 전쟁을 치러야 될 대상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몰고 가고 있잖아요.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 이제 병역 거부를 할 때 하는 사용하는 말이 양심적 병역 거부 그럽니다. 그런데 네. 실제 그 내용을 보면 교리에 의해서 병역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증인 교리 중에 왕국론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1914년에 네.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벌써 재림을 했다. 이미 1914년에.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재림을 해서 이 땅에 와서 천국을 만들었어요. 그걸 왕국이라고 그래요. 왕국.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만든 그 왕국, 천국은 바로 여호와의 증인 단체가 왕국인 거죠. 건물에 가면 교회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증인 왕국 회관 이렇게 그렇죠. 이름 붙이죠. 자기들이 왕국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왕국이 세계에 퍼져 있는데 지금 이 세상에는 세상 나라들이 또 있어요. 그럼 세상 나라하고 하나님의 나라인 여호와의 증인 왕국하고 경쟁을 하는 거죠. 서로 언제까지 존속을 하는 게 아니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 여호와의 증인 왕국이 세상 나라들을 없애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자기네 나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증인 왕국, 자기네 나라가 실제 소속된 나라고 네. 지금 세상 나라, 한국 사람이라도 한국 정부는 적국이에요. 적국이죠. 절대로 이 사람들은 애국가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절대로 이 사람들은 국기에 대한 경계를 하지 않습니다. 군대에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국에 가서 군대를 가면 안 돼요. 만약에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군대에 갔어요. 적국의 군대에 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군대에 가 있는 동안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났어. 그러면 네. 자기 나라하고 싸워야 돼. 근데 표면적으로는 우리는 전쟁을 싫어하고 평화를 사랑하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용어전술이죠, 용어전술. 용어전술이죠. 그러니까 국가체제를 부정하고 병역을 기피하고 투표를 거부하고 수혈도 거부하죠, 목사님? 구약에 피를 먹지 말라. 이런 그 구약의 계율이 있는데 지금도 피를 먹으면 안 된다. 사람의 피도 물론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수혈하는 게 바로 그것도 문제다. 예, 지금 사람이 수혈을 받지 않으면 죽어가고 있는데 그대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여호와의 증인 그 청년 중에 군대를 간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완전히 왕따를 시키대요. 말도 섞지 많게 하고 계속 징계를 내려서 그 커뮤니티에서 완전히 왕따를 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얘기를 들었어요. 좋은 직장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왜냐하면 군대를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를 못 가니까 병역 미필로 해서 이제 그 사유를 보면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것을 밝혀지고 그러면 이제 좋은 직장을 또 구할 수 없고 여호와의 증인 내부에서도 포교 활동을 의무적으로 채워야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 걸 그렇게 권장하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허드렛일을 하거나 무슨 자영업을 하는데 뭐 어렵게 근근히 살아가는 일들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거의 이제 노예 같은 생활을 한다고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신천지도 그렇고요. 구원파도 그렇고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에 너무 이렇게 집착을 합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로 교리상 14만 4천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허황된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호와 증인들이 그 14만 4천이 따로 있어요. 네. 그 14만 4천은 천적 관열, 하늘에 가서 살 사람. 네. 그다음에 그 외에 여호와 증인은 지적 관열, 세상에서 이제 살 사람. 번호표 뽑나요? 아니, 번호표가 아니라 이제 실적에 의해서. 아, 실적. 그 여호와 증인들도 다 그 실적 하기 위해서 시간 채우는 거예요. 그 두 사람씩 짝지어서 막 전도로 다니잖아. 소중한 시간을 왜 그런 쪽에 허비를 하는지 좀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네.